새 출발을 지금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. 그리고 이제는 절대로 이제 그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고.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저런 거 떠나서 나 이것을 제안하고 싶어. 인간성을 좀 회복하고 작은 성공을 경험하라. 작은 성공. 작은 성공. 이게 뭐냐면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요. 던지기 5m, 10m, 15m 던지기 하면 가까운 데부터 던져요. 근데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들은 15m 있는 거 큰 점수부터 던진다고요. 그러면 더 큰 실수를 하게 되고 더 좌절하니까 작은 연예인 리포트 활동을 다시 하든 아니면 작은 사업을 하든 작은 걸 통해서 성공하고 그걸 바탕으로 더 큰 걸 나갔으면 하는 분노왕을 계기로 연예계에 들어와서 좋은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. 김 사장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첫 단추를 잘못 껴서 인생이 꼬인 거예요. 이제 좋은 사람 만나면 돼요. 그렇지. 선배님 진짜 나오길 정말 잘하신 게 이 분노왕에서 사실 저는 그 직속 케이버 뭐 후배거든요. 근데 오늘 통해서 아 선배님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이렇게 듣게 돼서 일단 너무 이제 선배님 좀 걱정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 진짜 분노왕 잘 나오신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본인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을 것 같아요. 이제는 정말 좋은 일이 일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그럼 제발 여자 좀 만나고 다녀 나한테 오지 좀 말고